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수프쟁이님께서 보내주신 다육이입니다. 박스를 여는 순간 수프쟁이님의 그 손길이 또한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님들께 자랑을 하고 싶어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아이들 어쩜 이렇게 포장을 잘해주셔서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저에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포장해 주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처음 포장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완전 프로급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포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포장을 흔들림 없이 이런 걸 이렇게 접어서 넣기도 하시고 아이들을 어쩜 이렇게 꽁꽁 쌓아 주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부쟁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꺼내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들 지금 식물만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 화분째 이렇게 화분째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화분이 망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박스로 삥삥 이렇게 싸가지고 아주 짱짱하게 아주 싸서 보내셨네요.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쌌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화장지를 또 이렇게 다 쌓아놓으셨네요. 아, 진짜 요 속에 어떤 아이가 들었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날 방송하면서 제가 그냥 세트로 있는 거, 3개 세트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뭐뭐 있었는지 제일 생각나는 건 후레뉴. 후레뉴만 기억납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 예쁘게, 아니 예쁘게가 아니라 아주 야무지게.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잘 싸셨는지. 아유, 세상에. 웬일이야. 궁금합니다. 진짜. 이렇게 큰 아이? 그때 조그만 아이들 3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콩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크네요. 아유, 여기 또 이렇게 화분 밑에 휴지로 이렇게 아주 꽉, 이렇게 깨지지 말라고 아주 야무지게 쌓아 보내셨네요. 지금 이거 풀르면서 소포쟁이님의 그 정성과 그 야무진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진짜.